그만 닦아도 되는 거 아니야, 형? 깨끗하지? 네. 어, 형! 오늘 동호인분들이 디테일리에서 한밥 붙였는데 어떻게 하죠? 아, 왜요? 동호인분들이? 왜? 네. 갑자기 연락 왔는데 그냥 한번 붙였는데 저희들하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어, 글쎄 동호인분들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재밌겠네. 오늘 약속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잡아봐. 좋았어. 오늘은 디테일리에서 동호인 다섯 분과 동서울 프로 강연 선수분들하고 인도어 시합이 있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각오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로 한 분만 동호인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강연 선수들이 뭐 평소에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해보겠습니다. 강연 선수 화이팅! 화이팅! 진짜 몸이 되게 다들 좋으세요. 반면에 동호인분들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비텔리 화이팅! 화이팅! 동호인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프로 경윤 선수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정말 동호인 선수들도 경윤 선수들 못지않게 되게 열심히 타주고 계세요. 지금 이제 현재 1등하고 있는 동호인 선수인데요. 내리막에서 현재 49km를 달리고 있어요. 독보적 1등이죠, 지금. 여기 여자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경민 선수들을 지금 앞질러서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2등 하셨어요, 2등. 아, 3등입니다. 3등! 지금 첫 번째 북악 스카이웨이 코스가 다 끝나고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1등 선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1등 할 생각 없었는데 네. 혹시 말이죠? 앞에를 보니까 1등이어서 끝까지 달렸어요. 아, 네. 여기 오늘 제일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 어땠나요? 롤러를 처음 타서 네. 힘들어서 쉬운다. 아, 롤러를 처음 타셨는데 이런 선수분들과 경쟁할 실력이면 타고 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힘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라운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찍니플라우스 시작할 건데요. 아무래도 평지에 강한 경민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 시속하고 페달링 보시면 정말 빠릅니다. 자체 보시면 거의 코끼리 수준이에요, 코끼리.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지금 동호인 선수들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다들 하체가 진짜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오늘 동호인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내서 경민 선수하고 대결을 해봤는데 1라운드, 2라운드 아쉽게 저희가 안타운 간발의 차이를 줬습니다. 1등은 2등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소감 한 번씩 듣고 1등 할 줄 모르고 했는데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우승자 아니?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저희 경민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졌지만 그래도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동의분 먼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결과가 더 많고 경민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